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남아서 요즘 조금 슬럼프 중인 가오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그 마계탑사 4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예전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다렸던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보이 때부터 게임을 했었던 뭐 유저예요. 저는 이제 이 마계탑사 사가 시리즈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고, 그전에도 사가 3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고, 뭐 파이널 판타지 레전드라고 하는 이제 해외 수출용 버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좀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가 시리즈를 좋아했고, 그래서 이번 이제 이벤트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 3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1, 2만 나오고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이제 저의 이 갬성을 자극하는 이제 시리즈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나오고 있는, 흘러나오고 있는 이 음악, 정말 미치겠습니다. 충동이 아주 그냥 아주 저를 요동치게 만드네요, 저의 가슴을. 일단은 뽑기 영상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저의 유튜브 이제 그를 요즘 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지금 이 유튜브 계정을 파기 전까지만 해도 제 채널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저의 개인 계정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가 생각보다 조회수 잘 나오고 반응이 좀 괜찮아서 그냥 아예 채널을 판 거죠. 전에 개인 계정은 뭐 이러저러한 영상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예 게임만 하는 채널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로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근데 이번에 뭐 8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뭐 다 깼단 말이에요. 영상도 다 찍고 일일이 하나하나 막 컨트롤 미스 나면 그냥 과감히 그냥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 정도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도 안 나오고 게다가 뭐 싫어요가 이제 있더라고요. 좋아요도 아니고 싫어요가 있어. 누구야 대체? 그러니까 제가 뭐 남들이 없는, 당신이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서 깼다고 꼬아서 싫어요를 누르신 건지 아니면은 저의 공략 기법이 좀 별로여가지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싫어요가 좀 붙으니까 좀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거 말고 이제 게임을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비어스라고 이제 그거는 한지 5년 제 돼가요. 영상은 그것도 좀 그건 그게 더 영상 빨리 올리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열심히 영상을 안 찍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열심히 찍고 있어요. 그 스퀘어 애닉스 쪽으로부터도 이벤트 제의도 받고 해가지고 그쪽은 좀 열심히 공들이고 있는 로사보다 그냥 대충 하고 있는 파파이 더 잘 되고 있다.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지. 그쪽에 유저층이 더 많은가? 그런 공략법을 더 원하는 유저들이 많은가? 지금 좀 그런 고민에 빠지고 있어요. 로사는 썸네일도 좀 신경 써서 만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공카 회원수만 해도 만 명이 넘잖아. 근데 맨날 공략, 그러니까 카페 글에는 할 게 없다고 맨날 글 올라오고 여기 말고 뭐 DC 사이트 마찬가지야. 거기도 보면 맨날 보면 할 게 없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다들 그냥 알아서 깨셔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일단 뽑기는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좀 공지를 좀 읽을 생각이에요. 공지를 안 봐. 분명히 새로 맵이 열리고 뭐 새로운 이벤트 열리면 처음에 뭐 창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보게 되잖아요. 전 로사가 그래도 되게 친절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게임들에 비하면. 그런데 공지를 안 봐.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 좀 귀찮아도 뭐 전투가 재밌죠. RPG 게임이니까. 하지만 좀 공지는 좀 읽고 뭐 아이템 같은 거 제가 원치 않았는데 팔았어요. 어떡하죠? 이런 글 올라오는데 좀 그 전에 좀 공지글 좀 읽읍시다. 예. 일단 보시면 이거부터 볼까요? 나선회랑. 예, 나선회랑이 새로운 층수가 나왔다고 해요. 나선회랑이 뭐냐면 그냥 엑스트라 던전 같은 건데 정기적으로 이제 초기화되고 깨면 이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그냥 위로만 올라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할 때는 이제 약하다가 적들이 올라갈수록 이제 웬만큼 이제 보스급인 녀석들이 좀 출현하고 그래서 내가 좀 얼마나 강해졌는지 뭐 좀 파티 덱이 좀 탄탄한지를 알아보려면 나선회랑 만한 게 없겠죠. 본편에 나오는 그리고 이벤트에 나오는 적들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나선회랑 목표로 하실 분들은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깨면 이제 티켓을 줘요. 나선회랑 티켓이라고 한정 티켓 캐릭터가 나오는 이제 티켓이긴 한데 뭐 막 그렇게 좋은 애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몇몇 애들한테는 좀 괜찮은 스킬이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뽑아두면 좋겠죠. 여기서만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그 현실 해도 못 얻는 애들이 있으니까 다 여기는 운에만 나오는 티켓들 이제 애들이 나오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제라르 이 제라르는 우리가 말하는 그 또라르 맞아요. 또라르의 이제 다른 스타일인데 이제 광속성 스키 업이 가지고 있고 얘는 특이하게 이제 그런 법사 애들 있잖아요. 폴카라든가 바르텔레미처럼 이제 지능 위주로 키우셔야 되고 술법 위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지능이 높은 칼을 끼워줘야 됩니다. 술법이니까 보니까 세이버레이 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야 될 캐릭터고 괜찮은 애예요. 예. 그래도 로사2 이제 시작을 알리는 메인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일러스트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스타일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타티아나 원래 이제 일본판에서는 이 타티아나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글로벌판에서는 이제 한정 타티아나가 나왔죠. 이 타티아나가 이제 일본판에서는 메인급이었기 때문에 뭐 타티아나를 쓰실 분들이라면 뭐 징 울림 면달을 시켜줘가지고 이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밀. 이 자밀한테 이제 백화요란이 있거든요. 뭐 그리고 서던크로스 이제 큰 공격 쓰시려면 이제 이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밀 그 UDX 자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메인을 쓰실 분들은 이 자밀한테 백화요란을 계속 받아가지고 즉사로 쓰시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딜 넣을 때 이제 쓰시면 됩니다. 다 이제 좋은 나선회장 스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한번 깼으니까
깼고 이제 다시 리뉴얼 했기 때문에 나선 티켓을 다시 주죠. 그 보상도 다 주시고. 그래서 깨지 못하더라도 일단 접속은 이쪽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벤트. 이 이벤트 저 이거 이제 사가 이벤트 중인데 어디 있냐? 이거를 볼까? 이게 다 정리 한 번에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공지 같은데 2021 여름 사가 축제 한정 스타일에서 포르카 인간 여자 선생님 나오는 픽업이 열렸죠. 그리고 리즈 인간 남자 에스퍼걸 있는 픽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프레티나 티켓 뽑기 기간 한정 이벤트 하다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돌리시면 될 것 같고 나선대랑 티켓 뽑기 새로 나왔고 로그인만 해도 15,000 주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로그인 꼬박꼬박 하시고요. 그리고 접속만 하더라도 이 선생님 S스타일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서브미션 민첩 디버프로 최소 레드한테 좋은 기술이죠. 꼭 얻으시길 바라고 선생님 SS를 얻지 않더라도 그 서브미션 뭐 캐릭으로는 그냥 뭐 있으면 뭐 그냥 전화 쓰는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기념 미션이 1탄이 나왔죠. 이것만 하더라도 2000주얼 꽁으로 모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드시고 그리고 기념 퀘스트 데일리 미션에 가면 그냥 미션이 있잖아요. 1회 미션 거의 그냥 들어만 가도 그냥 평타로도 죽는 적이 나오는데 잡기만 해도 조각을 주니까 해당 이제 맵에 있는 이제 파티원들 조각을 다 주니까 이거는 꼬박꼬박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얼 세일. 아 근데 이 인간 여자 이거 한정 스킨 이거 좀 막 엄청 이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또 한정이라니까 또 구미가 당기네요. 에이 참. 그리고 사가 1,2,3 BGM 추가 기념 그 음악을 얻을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홈 메뉴 예술의 도시 파고 콘서트 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네. 신의 게임 흑백의 탑. 네, 이거는 그거죠. 그냥 탑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그냥 이벤트성 이제 시나리오인데 여기를 이제 위에까지 올라가면 이제 신의 게임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신의 게임에 가셔서 이제 캐릭터를 선택을 하는 거죠. 해당 캐릭터 선택을 하면 그 해당 캐릭터를 S스타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S 무기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다만 셋 중에 둘만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픽업 스타일 그 SS스타일을 얻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무기가 이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무기 때문이라도 이제 그 캐릭터를 잘 골라가지고 이제 미션을 이제 깨시길 바랄게요. 로그인 미션에 열쇠를 주거든요. 그 열쇠를 통해서 신의 게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기간 한정팩. 뭐 이건 그렇고 이제 그리고 신규 원정지 추가. 새로운 또 원정지가 추가되니까 이것도 뭐 하나 여시고. 간혹 가다 보면 원정 어떻게 열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메인 2장 뭐 깨라고 스토리 깨세요. 스토리 깨면 원정지 열립니다. 이거 말고도 보면은 뭐 성석 어떻게 열려요 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토리 깨세요. 스토리 좀 깨라고. 에 그리고 아까 뭐 봤었던 신의 게임 흑백의 탑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이시죠? 해당 이제 원하는 스타일 S 스타일을 얻으면 상향하는 SS 무기를 획득할 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얻을 수 있고 저는 처음에 이 셋 중에 S 스타일도 두 개밖에 못 얻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S 스타일은 보니까 맵을 깨다 보면 조각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조각을 모으다 보면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 스타일은 안심하셔도 되고 SS 무기를 좀 주의해 주세요. 카페 현들도 그렇고 다른 커뮤니티도 보니까 일단은 SS 채설 무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다들 무조건 먹으란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SS 총하고 SS 지팡이, 화석 지팡이가 있는데 총은 뭐 이미 두 개나 줬잖아요. 이제 총을 두 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SS 총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세 개잖아요. 좀 많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지팡이를 선택하는 거지. 왜냐면 화석 지팡이 SS 지팡이는 없으니까. 그런데 또 화석 지팡이는 쓸만한 캐릭터가 별로 없어. 기껏해야 밀리엄이나 아니 여기는 에스퍼걸이나 아니면 뭐 볼카노 이 정도인데 아쉽죠. 왜냐면은 술법 쪽 지팡이들은 이제 속성을 따져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중 속성이면 더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화석은 쓸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이거 선택을 잘 하세요. 네. 이미 총이 많이 있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석 지팡이 선택을 하시고 나는 화석 지팡이 뭐 나중에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 뭐 그때는 또 이중 속성 지팡이를 또 준다고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나는 총 얻겠다. 총캐 많다. 다 좋다. 총이 가끔 SS가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은 SS 총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건 뭐 개인 선택에 맡기시면 돼요. 네, 여기 이벤트 보면 써있죠? 네, 다음 스타 획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S 스타일도 이렇게 나와있고. 네. 근데 이제 이건 보면은 S 스타일도 딱 셋 중에 둘밖에 못 얻는 것처럼 돼있단 말이지. 네, 신의 게임. 네, 여기서 로그인 보너스를 이제 얻게 되죠, 열쇠를. 그러면 셋 명의 S 스타일 중에 원하는 스타일 획득이라 써 있는데 아주 조그맣게 문의 열쇠는 최대 두 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의 게임에서 문의 열쇠를 사용할 때 주의 바랍니다. 아주 조그맣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못 읽으시는 거겠지. 이 너무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공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좀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만 이제 S 스타일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차피 깨면 조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S 스타일 얻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SS 무기 여기 있죠. SS 무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캐릭터에 상응하는 그 탑에서만 그 템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SS 무기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SS 무기를 고르시길 캐릭터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네. 인간 남자, 인간 여자, 에스퍼걸. 이 사가 시리즈가 이제 80년도에 나온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진짜 그때 스타일이야.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보면 20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미의 기준에 따지면 당시에서는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그림체고 나 같은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냥 뭔가 보기만 해도 그냥 추억이란 말이야. 이 게임을 안 해도 그냥 이런 그림체가 그래서 그냥 다 갖고 싶은 거지. 도트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생기는 남자 여자 캐릭터들이 어딨어. 도트라도. 아 정말 지금 이 음악도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아 미치겠어.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S 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육성도 각 탑에서는 1320 HP까지 페이터를 육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키우시길 바랍니다. 뭐 3배를 얻을 수 있다. 템들 이렇게 있고 조각 교환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있고 능력치 상승 배수 증가 이벤트 한정 미션 교환소 네, 뭐 이렇습니다. 공지는 여기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걸 깼는데 이렇게 템들을 얻으시고요. 보면 아 로딩도 진짜 추억이네. 보면 이렇게 인간 여자 뚫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맵이 열립니다. 해당하는 맵이. 그래서 제가 이미 먹었는데 그 채술은 오로지 채술밖에 안 벌려요. 보시면 나오죠? 15,000 이게 채술 그 무기 얻을 수 있는 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의 게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교환소 뭐 있긴 하는데 이건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이런 게 그냥 네가 교환할 수 있는 그 템들이야. 그냥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추억의 도트 그래픽으로 정말 저 같은 틀딱 옛날 사람을 아주 그냥 혼을 그냥 뒤 흔드는 사가 이벤트 하고 있고요. 아, 이 갬성 진짜 씨. 2탄하고 3탄도 아마 1판 그대로라면 이제 그대로 이벤트가 진행된다면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카미 번역하면 신이죠. 신 이제 캐릭터가 나올 거고 아마 2탄에 나올 거예요. 3탄은 이제 아폴론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아폴론이라는 캐릭터가 평이 많이 좋죠. 신도 되게 좋은데 대체로 아폴론은 뭐 주회든 뭐 고난이 특히 고난이도에서 좀 많이 쓰인다고 하고 상태 이상도 좀 잘 쓰인다고 하고 카미는 잡졸 처리 주회 번개 공격 뭐 그런 걸로 참 좋다고 하는 녀석들인데 특이하게 둘 다 아마 채술 무기 끼는데 지능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왔던 채술 애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해 하시고 뽑기 하시길 바라며 일단 저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고 뽑기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